Just imagine. And now you want it. 아, 진짜 내일이네. 장하다, 진산 주장미. 용평이까지 오고. 그러게, 다른 놈도 아니고 우리 공기태를 상대로. 첫인상은 네가 더 진상이었어. 물에 빠진 생쥐꼴로 깐죽깐죽. 젖은 모습이 섹시하진 않았고? 섹시했지. 그래서 또 보고 싶더라고. 섹시하게 젖은 모습. 하여간 무지막지했지 너. 겨우 코피 좀 난다고 엄청 오버 떨더라. 내가 안 본 줄 알았지? 나 아니면 누가 네 오버를 받아줘. 얼마나 관대한 남자야 내가. 너한테 내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너야말로 얼마나 절실하든지. 야! 그건 좋았던 기억은 없는 거야? 솔직히 그때 너 참 예뻤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한테 그 말을 듣고 싶었어. 그때부터였어? 글쎄, 넌 그때부터였어? 아니. 그럼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냥 언젠가부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오면 말이야, 욕실부터 싹 새롭게 리모델링 좀 하자. 왜? 추억의 공간인데? 조금... 아, 둘이 쓰기엔 좀... 좁지 않아? 됐어. 괜히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자. 아, 참, 돈도 잘 모르는 사모님께서 왜? 사업상 목돈 들어갈 때가 좀 있거든. 무슨 일인데? 뭘 알려 그래. 각자 통장 각자 관리하자며. 넌 결혼하기 전에 재정적인 것부터 투명하게 해놔라. 안 그러면 후회한다. 너 재택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나 봐주는 사람한테 부탁할까? 됐거든요. 그리고 난 지금 욕조 사이즈가 딱 좋아. 야. 이때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건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적자. 정말? 정말. 후회 안 해? 안 해. 진짜 접는다. 접어. 알았어. 여기는 천막 다 접어주세요. 비가 올 것 같은데. 거 봐! 비 올 것 같다잖아! 아, 정말. 아우, 아, 일기예보에서 안 온댔어요. 흐린 후겜 곧해 뜰 거예요. 일기예보를 믿어? 하객들 다 비 맞출래? 천막이 하객들 시야를 다 가리잖아. 답답하고 우중충하다고. 접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부님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평생 후회 없어요. 수영미! 어, 예쁘다! 난 안 보이냐? 축하해요, 형. 알았어. 신부님, 이제 대기실로 가시죠. 아, 네. 이제 가서 사진 찍자. 아, 그래요. 오케이? 참, 입금하긴 했다. 아, 했어? 빨리 됐다. 입금? 소라 씨, 한 번 더 줄까? 그래. 근데 생각보다 돈이 좀 적더라. 그 정도면 후하게 생각해 준 거지. 그래도 너니까, 너라서. 어이구,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좀 더 써야지. 아, 잘 나왔다. 잘 나왔지. 대신견아 이거. 그치, 아, 드디어 여기서 피나. 간직해. 손님들께 인사드리러 가야지. 가자. 잘하고
이따 보자. 축하 잘 부탁해. 축하해요, 수정미 씨. 세아 씨. 아, 언니는 좀 어떠세요? 세아 씨가 만들어준 가슴이 마음에 아주 쏙 드나 봐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아하는 눈치예요. 아, 우리 가게 한번 와요. 내가 거기 한 잔 살게요. 당분간은 술은 좀... 실은 나 드디어 원하는 걸 갖게 됐거든요. 네? 아이 생겼어요. 축하해 줄 거죠? 아, 네, 축하해요. 그런데... 언니! 이야, 수정미. 언니, 너 왜 이쁘다. 오빠, 우리 같이 사진 좀 찍어. 아, 그래. 에, 세아야, 너 사진 찍어. 됐어, 난. 하나, 둘, 셋. 참이야, 어디 봐? 여기 봐야지. 하나, 둘, 셋. 아, 좀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네 들어갈 거야. 그래, 그래. 장물 봤어? 어, 알았어?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마워. 네. 무슨 돈을 준 거지? 아, 네, 오셨으니까. 오빠 진짜. 보이세요? 설마 준 거야? 설마. 그래도 설마. 신부님 좀 웃으세요. 저 잠깐 신랑 좀 보러 갈게요. 장미야. 아유 이쁘다. 아유 진짜 이쁘다. 어머니 저 잠깐 장미 좀 보고 올게요. 아 기태야. 축하한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축하해요. 네. 사랑하는 집아. 야, 야. 아, 나 사랑해. 아, 그래, 고마워. 야, 야. 고마워. 아니,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려요. 멋있어요. 진짜 고마워. 신혼여행 어디 가세요? 아, 언니. 여러 각도로 좀 찍어줄게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나 기태 씨 좀 불러줄래? 기태,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결혼을 해? 아니, 우린 그렇다 치고 아버지 없이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불렀어. 그래도 아버지인데 결혼식은 봐야지. 이혼했다며? 대체 이유가 뭐야? 어떻게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려? 어? 아, 저기 그만두라. 아니, 너 기태 너무한 거 아니니? 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어머, 미국에서 소식 듣고 날라왔다, 지금. 어, 잠깐만, 얘 맨날 다리서 다 날라왔겠냐? 그럼 너도 왔어, 할 수 있어. 아니, 이거 우리는 뭐 했어? 아유, 얘, 셀 때는 미자가 찾는다. 저기요, 저기 장미 언니가 찾는데. 아, 좀 이따 갈게요. 그러게. 아유, 왜 다 우리가 문제야? 왜 이러세요, 지금. 아니, 너는... 나랑 얘기 좀 하자. 지금? 작가님도 해. 아, 오늘 우리 두 분 어머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두 어머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할 말은 아닌데 그래도 괜히 자꾸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신랑을 맞이해 주시라. 뭔데? 신랑 입장. 공기통 어디 갔어? 네, 아, 신랑한테 큰 박수로 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혹시 세아 씨한테 선물 줬어? 무슨 선물? 아예 생겼다던데.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야? 하, 왜 대답 안 해? 하도 어이없어서 말할 가치도 없는 거지. 너 날 어떻게 보고... 그러는 넌 한여름한테 돈 줬어? 그거 사업상 줘야 되는 돈이야. 둘 사이에 목돈 오고 갈 일이 뭐가 있는데? 뭐야,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 너나 의심해?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다들 기다려요. 빨리 와, 빨리. 결혼의 확신은 가질 수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 또 무슨 반전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 이런 거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어? 장미! 나 이런 찜찜한 기분으로 도저히 결혼 못하겠어! 뭐? 그러는 넌 대체 나한테 못할 말이 뭐야? 너나 빨리 말해봐. 너야 아니야! 신랑! 입장! 아, 진짜 도와야겠네! 빨리!
입장 빨리요. 아, 얘기하고 가. 어? 주인공 우리 아름다운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는 신랑 측보다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제사는 누가 지내라고? 뭐 새며느리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다행 무슨? 우리 아버지 제사장 엎었던 일인데. 시끄러워. 내 며느리한테 제사장 차리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 여자 있어요. 여자? 그 여자가 참하게 잘할 거예요. 아니 무슨 여자? 아니 공교사도 여자 있어. 조용히 하세요. 공기태 나 봐 나 보라고. 신랑분은 이렇게 팔짱 끼셔야죠.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 정말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응? 없어. 정말로 아니야?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왜 is everyone looking at us? Because you're too sexy, I guess. No, you're sexy. 이제 네가 말해봐. 나한테 뭘 숨긴 건지. 대포집 종업 정리한 거야. 한여름 독립한 데서. 대포집이라니? 아니 술집 딸이라더니 술집 하는 거야? 이 결혼 정말 도저히 못 봐주겠네. 저 우리 어르신들 잠깐만. 아니 저 예, 진정하시고요. 잠깐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보자 보자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술 파는 게 뭐 어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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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아프자. 뭐가 어때서? 아유 좀 참아. 당신 좀 바쁘면 술 파는 게 괜찮은 거예요?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한 데 절대 아니고요. 장미 언니하고 저하고 우리 진짜 맛있는 술이랑 안주 팔거든요. 현이 너도 장사해? 나한테 숨기고? 엄마가 현이 집에서 벨벳 논다고 막 구박하고 그랬잖아. 아유 왜 그래요 엄마. 아니 뭐 어쨌다고요? 우리가 뭐 어쨌다고 얼마나 반전의 연속이다. 가장 좋을 때 가장 나쁜 것이 온다.
그래도 삶을 견딜 수 있는 건 때로는 가장 나쁠 때 가장 좋은 것이 오기 때문이다. Just imagine. I know you want it. 이제 좀 우리 결혼 봤다. 내 말이. 네모난 버스 안에 작게 들려오는 흔한 노래에 결혼은 결코 우리 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문제로 숱한 불편함과 불쾌함을 겪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이라도 너와 내가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순간만으로도 결혼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